때는 저도 그렇고 소민이도 그렇고 오빠스라 네 좋은 근데 불안하게 느낌으로 나잖아. 바뀌었을까? 왜 다 웃고 있는 건데?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보호코리아. 저는 강하늘 이소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내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. 빠밤. 네. 네. 내 친구 소민이는요. 일단 제이예요. 아시죠? 맞잖아. 기억하네. 와, 알지. 제가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옆에서 촬영 내내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. 주변에 이렇게 사람 잘 챙기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. 그래서 참 근데 옆에 있기 되게 힘들다. 그쵸? 이거 약간 따라가고 싶어. 전 그래서 지금 여기 기분인데. 셀프 가림막 하고 있거든요. 나도 얼굴 보면 얘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생전 감옥에 갇힌 기분이야. 이렇게 칭찬할 것밖에 없는 성격이에요. 제 친구 하늘이는요, 일이 없으면 집 밖으로 안 나옵니다. 맞죠? 네. 일단 현장에서 하늘이가 오면 하늘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아, 강하늘 배우가 도착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들어와서 그 아침 피곤함을 다 싹 날려주면서 이제 멋있게 등장하는 그런 친구입니다. 옆에 게 진짜 힘드네. 그치. 아, 힘들긴 하나. 힘들긴 해. 이제 영화 촬영을 위해서 리딩 때였나 만났었는데 근데 사람이 되게 하얗게 이쁜 느낌이었어요. 근데 현 인상은 그냥 너무 이뻐요. 잠깐 나갔다. 그때는 앉아. 도망가지 마. 그때는 되게 하얗게 이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짱 이쁜 느낌. 훨씬 어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쭉 맞아. 일을 해오면서 제가 본 하늘이는 좀 한결 같아요. 그 좋은 점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친구입니다. 저희 영화 30일은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잃게 된 두 커플의 이야기인데요. 이렇게 말하면 뭔가 되게 진지할 것 같지만 근데 또 이제 시종일관 웃음을 곁들이는 그런 영화입니다. 깔끔합니다. 제 친구의 배역은 홍나라라는 인물이고요. 제가 맡은 정열이의 과거 X의 어떤 사이인데 서로 이제 아까 소민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게 돼서 학을 떼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더 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화 보시는 편이 아마 빠르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스물. 이거 맞은 거야. 저랑 같이 찍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냥 그 소민이랑 같이 했던 기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되게 처음부터 되게 즐거웠고 리딩 할 때부터도 그때 생각도 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맞아. 사실 그 작품이 없었으면 아 그렇지. 또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. 맞아. 싸우고 사실 이런 것도 편해야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난 솔직히 그것도 나 너무 좋아해. 이번 생 재밌게 봐가지고 동백꽃. 몸은 소민 씨인데 정신은 나인 거예요? 맞아요. 저 있어요. 일탈을 미친 듯이 하겠습니다. 저는 하늘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. 그래서 너가 다시 네 몸으로 돌아왔을 때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. 오케이. 저는요, 소민 씨가 짜놓은 계획 모두를 무계획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.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책 막 다 꺼내. 책 다 꺼내서 막 바닥에 막 하나부터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막 다 해놔. 이불 막 갑자기 베란다에 막 던져놓고. 내가 치워야 되는 거잖아. 내가 치워야 되는 거. 그렇지.
그만 그만. 일단 우리 소민 씨의 매력 포인트는 눈이라고 생각하고. 아니 그냥 빨리 공개를 하세요. 알겠어요. 좀 약간 좀 닮은 것 같은데. 아 잠깐. 왜? 잠시만요. 왜? 나한테 왜 이래? 아니. 야 근데 야 솔직히 좀 닮았잖아. 근데 좀 귀엽 닮진 않았어. 솔직히 닮지는 않는데. 아니. 귀엽다. 좀 닮았죠. 솔직히 그 눈의 느낌이. 뭔데? 봐봐. 아 봐봐. 어때? 아 봐봐. 아니. 미안해. 닮. 표정 관리 안. 아니. 표정 관리 안 되네. 봤을 때 뭔가 직관적으로 눈썹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눈썹을 제일 먼저 그렸어요. 근데 눈을 이렇게 내리 깔고 있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을 이렇게만 그려놓고 나중에 그려야지 하고서는 차마 다 눈동자를 채워놓지 못했고요. 그 다음에 그린 게 이제 이 머리. 저는 오늘 하늘이가 이 헤어스타일 처음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. 이게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에요? 이게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. 아니 이 앞머리 이게 예뻐서. 예. 이건 뭔가요? 이게 울고 있는 걸까요? 아니 이게 한 번에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겨가지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됐고. 제가 코가 약간 매부리거든요. 그것도 표현을 해줬어요.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리고 싶어. 집 앞까지만 가져갈 예정입니다. 이거 이렇게. 당근마켓에 검색해보기 없기? 없기? 아니 올리기 없기지. 아니 서로 올릴 수 있으니까 검색만 안 하면. 아 그럼 팔자고? 그렇지. 우와. 네가 먼저 해. 오케이. 이거 진짜 아무 소리 안 들려. 조금 뭐 헤드셋도 끼고 있겠다. 조금 그 진지한 얘기 섞어서 얘기하자면은 그때는 저도 그렇고 소민이도 그렇고 복화술 하네. 어릴 때 어떤 패기? 약간 그런 것과 좀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은 날것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아니 이렇게 길게 할 얘기가 있어? 소민이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되게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연기자로서도 그렇고.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저를 모르잖아요. 근데 소민이를 보면서 아 뭔데 그만해! 나도 저렇게 변했을까? 나도 저렇게 좀 좋은 근데 불안하게 느낌으로 바뀌었을까? 라는 왜 다 웃고 있는 건데!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아 좋은 대답이네. 진짜 하나도 안 듣는다. 아 그치?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야? 근데 진짜 똑같아요. 성격도 그러니까 저는 하늘이만큼 한 7년 동안 안 변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성격도 똑같고 심지어 생긴 것도 똑같아요. 저희 집에 스물팀 한번 나와서 놀러 온 적 있는데 저 연마랑 가장 친화력 있게 사교성 있게 마치 원래 알던 사람인 것처럼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친구가 하늘이었고 정말 한결같이 그러고 보니까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요. 너 춤추는 것 같아! 너 춤추는 것 같아. 막 이러는데 막 내 음악이랑 춤추는 것 같아. 아 그래서 너도 춘 거야? 끝났어? 야 이거 진짜 안 들린다. 와우. 밸런스 게임. 하나 둘 셋. 아이스 아메리카노. 하나 둘 셋. 자전거. 오. 하나 둘 셋. 면. 오. 오 이거 좀 의외다. 하나 둘 셋. 차가운. 와 뜨거운 아이스크림. 순대국밥.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, 일단? 차가운 순대국밥 진짜 어떻게 먹어, 그거는?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존재할 수 없잖아,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거 자체가.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티야? 넘어가, 그냥. 넘어가. 로맨틱 코미디. 저 호를 못 봐요. 못 봐요, 저도. 어바웃 타임? 거의 제 인생 영화나 마찬가지였어요. 아직까지 한 번도 영화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제가 압구정 CGV에서 봤어요. 친구들이랑 그것도 확실히 기억해요. 들어가기 전에 봤던 풍경이랑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보는 풍경이 너무 달랐어요. 세상이 달라졌어? 너무 달라. 그 앞에
그 있는 네온 사인, 지나가는 차 불빛 이런 것들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. 그 영화 보고 나서.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계속 그 이제 다른 작품을 찍고 있어서 이렇게 화보 이런 스케줄이 되게 오랜만인데 작가님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소민이의 또 현장과 또 다른 아름다움을 또 볼 수 있어서 오늘 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하늘이랑 같이 해서 오늘 재밌었던 포인트가 이 영화를 찍기 전과 후로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. 원래는 그냥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계? 아니, 그것까진 아니어도 아니, 그러니까 약간은 조심스러울 수 있는 사이였다면 30일 찍으면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좀 찐친스러운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맞아요. 찍을 때도 느꼈지만 찍고 나서 뭔가 그게 더 오늘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. 맞아. 예, 보그 코리아 여러분들 이상 우리 보그 그리고 위드 영화 30일의 강한을 정소민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 또 만나요. 안녕.